궁짝짝 궁짝짝. 네, 오늘은 그 브이로그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낚시하는 모습, 탐방기 말고 낚시, 오늘 낚시하려고. 제 취미가 또 이제 채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저 혼자서 이렇게 지금 브이로그식으로 찍고 있는 건데, PC하우스, 홍대에 위치한 PC하우스에 오늘 가가지고 대어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오늘은 대어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있는 거 낚싯대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고기가 걸릴까?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좀 작은 것 같은데? 뭐야? 물고기 낚으러 왔는데 크레가 걸렸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큰 애가 걸려야 되는데. 자,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이번에 그거다, 이번에 그거다, 이번에 큰 거다. 꼬리. 네, 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세세세세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했던 바로 PC하우스에 나와 있는데요. PC하우스는 원래 울산에 위치한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울산에 위치한 PC하우스가 서울 홍대로 왔습니다. 네, 여기 위치는 홍대 입구역 3번지구로 나와서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PC하우스인데 엄청나 고퀄리티 크레스티 개코들이 제 뒤로 오늘 크레스티 개코 고퀄라인 친구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여기 옆에 계신 분이 PC하우스 홍대점 또 대표님이신데요.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PC하우스 조간 사장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홍대점만 있는 게 아니라 홀센터도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냥 PC하우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홍대라고 하면 울산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잖아요. 네, 안 그래도 네. 큰 결심 하고 올라왔어요. 아, 네, 저도 큰 결심 하고. 네, 정말 큰 결심 하고. 이렇게 또 서울에 오게 된 계기가 네. 혹시 있으신 거예요? 판매되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울산에서 매일 고택을 보냈어요.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왔어요 그냥. 아, 워낙 고퀄리티 크레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 아이들을 입양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네, 그 정도는 수도권. 수도권으로? 네. 그게 직접 오셔서 보셔라. 네, 나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다. 그냥 와서 보시면 편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오시라고. 아. 이쪽으로 왔어요. 아. 네.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있진 않아요. 네, 아. 그거는. 네. 저희 리즈님 따로 계시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아, 울산에도 또 계셔야 되니까. 네, 저는 울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아, 근데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저는 관심이 없고요. 네. 손님들 대부분이 이 통에 들은 애들만 관심이 있으실 건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여기 통에 들어있는. 그게 기준이니까. 대신 하셔도 됩니다. 뭐 오늘 사실 그 뭐 유튜브 찍는 거에 제가 없어도 돼요. 이 통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 게스트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이 녀석, 오. 아까 낚으셨던 녀석입니다. 아, 이 친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네, 그 아까 낚았던. 네. 와,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대표님. 네, 얘는 릴리 화이트고요. 네. 릴리 화이트 중에서도 상당한 고퀄 아이입니다. 와, 근데 아주 이쁘죠?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지금? 한 4g 정도 될 것 같아요. 4g인데 네. 지금 옆구리 보면 네. 4g짜리 이 퀄리티가 맞나요? 네, 이런 애가 몇 마리가 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친구들 그럼 부모가 어떻길래 지금 이런 아이들이 얘는 네. 체스 차차라는 부모 밑에서 나온 애고요. 체스하고 차차? 네. 그럼 체스하고 차차도 여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 이제 손주비한테 집으로 가야겠죠? 체스하고 차차가 그러면 선주비 원더님 네. 아이. 그러면 선주비 원더님 그 체스 차차에서 나온 아이가 얘입니다. 대표님. 어? 아, 이 아이예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선주비 원더님. PC하우스에 저 촬영 온다고 해 가지고 또 대표님이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주님은 선주. 그리고 두 번째로 낚으셨던 애.
이 친구가 좀 제가 큰 사이 대어 걸렸다 네. 했던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선주 비언더 개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매장에 한 80% 네. 정도는 선주 비언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칭한 개체입니다. 아, 선주 비언더 대표님이 해칭한 아이들이?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오, 그러면 애들 퀄리티는 진짜 오늘 촬영 그만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더 하셔야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 서울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 그러면, 네, 일단 스타트 요 두 마리 제가 낚았던 친구. 요 친구는 또 선주님이 또 데려오셨는데, 요 친구는 또 어떤 아이길래 또 데려오셨나요? 얘는 이제 엘사라고 저희 집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네, 엘사의 자식이에요. 아, 엘사의 아이. 네. 아, 맞다, 대표님. 네. 대표님, 그, 선주 대표님이 저 마지막에 그 촬영분으로는 못 찍었었는데 대표님이 또 선물해준 개체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요 친구는 옆에 색깔이 진짜 뭐 알록달록 약간 무지개 네. 색깔이네요. 네, 이게 라벤더가 들어갔을 때. 라벤더? 라벤더는 보라색? 네, 이게 이제 발색이 빠지면 이제 라벤더 발색이 올라오는 아이들. 아, 요 친구 지금 이게 그, 아, 이 약간 보랏빛 도는 게 네, 이게 이제 베이스 색이 네. 보랏빛으로 돌아요. 아. 이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짙어져요. 아, 이게 지금 이 색감이 더 짙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와, 그러면 트라이 컬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라벤더 트라이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벤더 트라이 컬러 릴리 화이트. 네. 이거 트라이 컬러죠. 와, 요 친구 호랭이? 네. 우와, 진짜. 오, 진짜 완벽한 호랭이네요. 네, 얘는 수컷이고요. 와, 얘도 친구 아까 수컷? 보여드린 애처럼 체스 베이비입니다. 아, 네. 아까 전에 그 체스 아이. 네네. 예, 또 이제 아기들 중에 릴리가 안 붙은 그런 아이겠네요. 네네. 아니, 근데 어때?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 원래 릴리 크로스 해가지고 일반 이제 논릴리 아이들이랑 붙으면 이렇게 트윗칼이 이렇게 고컬로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트윗 고컬 라인 붙여도 이렇게 이 호랑이 아이들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게 선주 힘이 아닐까요? 아아 우와, 요 친구도 호랑이고 요 친구도 릴리인데 완전 백호네요 요 친구. 화이트 타이거. 어디가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와, 요 친구도 그렇고 요 친구도 그렇고 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지금 그러면 다 선주님이 이번에 해칭한 아이들인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작년에 해칭한 아이들. 아, 작년에 해칭한 네. 아이들. 와, 근데 이 친구는 또 부모가 누구길래? 얘는 노멀이랑 로사라는 아이 사이에서 나온 애고요. 아, 로사요? 네, 로사. 오, 와,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미쳤죠, 여러분들. 와, 옆구리 보면 지금 요 친구도 작은데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크면 그냥 진짜 올 화이트 되겠는데요. 요 친구도, 와, 요 친구도 트라이 컬러. 와, 요 친구도 릴리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요 친구가 릴리 트라이 릴리. 우와, 이쁜데 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와, 요 친구는 색감이 특이...